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이렇게 중요하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31포인트가 오르서 전고점 직전까지 갔죠. 코스피가. 자, 아직도 지금 중소형주, 대형주가 지금 갈 거냐? 그러니까 보시면 대형주가 지금 움직일 거냐? 아직도 전고점은 돌파하지 못했고, 5월에 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죠. 역시 아직도 중형주와 중소형주는 역시 신고가 연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날라갔죠. 그런데 이거만 쳐다만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수익을 다 놓쳤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나주가 이제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등록 시작해서 지난 1월에 3상 목표 환자 1,300명을 모집해서 투약을 완료했고요. 그 이제 당초에 더 하려고 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 확보를 위해서 최종 모집이 이제 수출 아마 이게 나오면 아마 허가 신청 건의 심사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번에 나온 거 3상 결과가 기저질환이 있는 중등 환자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마 수출길이 열리면 셀트리온이 더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 제약 그동안 떨어뜨리기만 했죠. 아마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임상 3상 결과가 그 다음에 뭐 중등증 환자, 고형 경증 환자, 중등 환자를 투약 대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투약 대상군이 더 확대돼서 아마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수출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한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임상 3상이 참여했던 것이 스페인, 루마니아 등 13개국에 일단 모집에는 1,300명으로 해서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많고요.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더 이상의 뭐 이상 반응 중단 사례는 안전성 면에서 특이사항이 나타난 환자나 투약 후 이상 반응을 보는 중단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 수출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또 나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관심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제가 방송에 나가서 조선업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상당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업을 치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온통 조선업주가 제가 한 대로 다 나가버렸죠. 현대, 미포조선, 그죠? 신고가. 또 한국조선해양, 그죠? 지금 모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이건 우리 의료원들하고 다 이미 사서 앞으로 이제 더 갈 일이 벌어지고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다가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투자자 비율을 한번 볼게요. 투자자들 보면 참 재밌죠, 여러분들이. 자, 외국인 기관이 전부 사는 동안에 개미들만 도망갔습니다. 참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개미들은 차에 실어놔 바쁜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데 멀리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36만 주를 사는 동안 외국인이 27만 주, 기관이 8만 주를 사재 끼는데 연기금도 3만 2천 주를 사는데 왜 투자자들만큼만 개인들만 다 팔고 도망가냐. 연기금이 조선해양도 이미 5만 3천 주를 샀고요. 자,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뜨는 거야?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개인들이 지금 얼마야? 160만 주를 파는데 외국인이 159만 주, 기관이 17만
8천 주, 연기금이 4만 주. 아니 연기금도 전부 다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다 팔고 도망간다. 과연 돈 벌 수 있을까요? 다 팔고 도망가는데 돈 벌 수 있을까요? 안타깝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뭔지를 모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유리원이 최근에 어떤 그죠 급등 상한가 뭐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런 거 추천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많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죠? 당장 뭐 그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기껏 추천한 게 깡통 내는 종목들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돈을 벌죠? 예? 한번 볼까요? 지금 무슨 종목이냐 하면 이 라이트론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 추천받았고 진짜 이 계좌를 보여줄 수가 없어. 창피해가지고요. 나 이런 거 다 추천해가서 그 뭐죠? 어느 사이트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 추천해가지고요. 전부 다 깡통 만들어버리고 지금 손실이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수익 낸 게 없어요. 심한 경우는요. 뭐 아난티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요. 예? 돈 지금 못 버는데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여기서 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게 만들어갖고 지금 이게 손실이 얼마입니까? 아휴 예? 49% 마이너스 49% 그죠?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요. 뭐 내일 당장 뭐 날아간다고요? 내일 당장 날아가는 헝성그룹 이런 것들 추천해가지고요. 예? 헝성그룹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이렇게 추천하는 데 가서 돈을 벌겠다고 매스컴 보죠. 뭐 어디서 상 탔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뭐 저 전부 부실종 뭐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막 전부 다 손실 나고 앉아있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을 증명할 수 없는 기업은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산다는 거죠. 이거 뭐를 증명할 수 있어요. 돈 한 푼도 못 버는데요. 그죠? 그죠? 홍정구는 아까 이걸 이 정도 뭐 라이트론 이게 돈 봅니까? 얘가 돈 버는 기업이에요? 3년, 지금 3년째 적자 기업이고 영업이고 전부 다 적도 그죠? 이런 기업들을 사면 안 되는데 결국은 정지돼가지고 깡통으로 가는 거죠. 투자자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죠? 좋은 종목은 안 사고 다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돈 엄청 벌어준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무슨 당장 들어오면 뭐 공짜로 준다고 작업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이런 부실 종목 추천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진정으로 좋은 종목.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제가 방송 나가서 추천한 종목이 엔진이죠. HSD 엔진이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요? 또 나가죠. 주가는 이렇게 그죠? 어떻게 가요?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정배열 만들면서요. 그럼 이런 종목을 샀으면 탈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오늘도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에 쫓아가서 매수하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에서 끝났나요? 천만에요. 안 끝났습니다. 지금 2차전지 끝났나요? 에코프로비엠 보자. 예.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가고 있죠. 예, 또 신고가 내려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늘 흔들면서 간다. 흔들면서 간다. 다 신고가 또 냅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사라고 제발 좀 떨어지면 그냥 도망가려 바빠 그냥 도망가느라. 그러니 뭐 무슨 돈이 뭡니까? 화학주 간다고 제가 가서 방송 나가서도 했죠. 그 모습이 봐요.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이 에?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또 나가잖아요. 신고가로 또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뭐 여러분들이 자꾸 팔아가지고 무슨 돈을 번다고 그냥 팔아서 시커멓 그죠 사가지고는 다 팔아버리고요. 신고가 반도체가 신고가 안 나간다고요? 여러분 보시죠. 솔브레인 자 소부장 1번 규제 그럼 이런 거는 안 삽니다. 주가로 어떤 거 사죠? 솔브레인 홀딩스를 삽니다. 예, 예, 바닥이라고 이거 삽니다. 아이고,
가지도 않고 저는 이걸 팔아다가 빨리 솔브레인으로 바꾸라.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솔브레인으로. 예? 자, 반도체가 그냥 끝났다고 슈퍼사이클이요. 한미반도체 보시죠. 예. 오늘도 전문가님 수익이 장난 아닙니다. 얼마요? 저는 300%. 이때 팔라고 그러는 걸 제가 말려가지고 지금 현재 300%나 있고요. 한 사람은 4년 전에 들고 와가지고 4년 전에 여기서부터 추천받은 거 사갖고 지금 얼마냐면 정확히 오늘 얘기하는데 483%래요.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다고요? 못 갑니다.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지금 280%? 네, 효성 첨단 소재 또 나갔죠, 신고가. 또 나가죠. 이거 얼마예요? 280%.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갈 수 있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HMM 오늘 수익 나서. 전문가님, HMM이 제가 수익 커져서 지금 자그마치 돈이 지금 7천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이 하나 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또 신고가 났죠. 해운주가요. 여기가 끝났다고요?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요. 다 미리 이격 났다고 채 잘라버리고 없어요. 아, 뭐 많이 먹었대나 뭐 채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뭐 이격 났다고. 오늘 신고가 또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투자는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포트를 짜야 된다. 포트를 짜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큰 수익이 나는 거다. 정배율 가는데 여러분은 왜 자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여러분의 것으로 갈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 자, 조선주는 제가 끊임없이 추천했으니까 뭐 한국조선의 양도 신고가,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도 신고가. 참 멋있다. 그죠? 정말. 그러면 지금 이제 화학주도 역시 금호석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유화가 또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한번 보시죠. 아니 어떻게 또 올라갑니까? 자, 주가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정확한 수익은 얼마 수익이 나 있냐면 지금 100% 넘었나요? 예, 180%네요. 에이, 또 거짓말이라 그럴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거의 투자자들은 저 전문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건 제 방에 들어와 보면 다 알아요. 추천한 자리가 또 처음 추천한 자리가 여기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분들이 안 나가고 제 방에서 계속 수익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해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다 어디서 사요? 전문가가 여기서 추천하죠. 급등 나간다고. 그 여기서 내려오면 어떡해요? 20% 빠졌습니다. 손절. 그죠? 10% 빠졌습니다. 손절. 20% 15% 빠졌습니다. 손절. 이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지금 업황이 가고 있는데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여기 가서 사야 되죠? 여기서 사면 안 되나요? 박스 돌파할 때 사면 안 되나요? 박스 돌파할 때 눌러서 그냥 매수, 박스 매수, 눌러서 올라갔다 매수 이렇게 되는데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니까 떨어지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버리고 내가 조금 사면 무서워서 조금 사면 빨리빨리 가고 많이 사면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사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주식 투자는 과연 타이밍의 예술일까?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맞아요? 이걸 아마 시간이 나면 다음 금요일 날 저녁에 한번 얘기를 할까? 예, 타이밍의 예술이다. 자, 우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길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뭐 비법을 딱딱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딱딱 찍어서 해줬다고요? 그런 엉터리들 얘기는 믿지 말라는 거죠. 또 뭐 퍼이를 이용해서 뭐 너무 싸니까. 저평가 주셔도 120선 기법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자,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신용 예탁금이 지금 오늘부로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신용 많은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탁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왔나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좀 빠져나왔네요. 1조 7천억이 빠져나갔네요. 아마 얘들은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어제 69조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자꾸 폭락한다고 그러니까 CMA 잔고가 오히려 69조로 늘었고요. CMA 잔고가 63조에서 69조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예탁금은 67조 지금 6,800억인데 신용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 신용 규모가 23조를 넘었나요? 아, 23조를 아직 못 넘었네요. 신용 규모가 22조 9천. 아, 오늘도 1,744억이 늘어서 22조 9,200억이네요. 23조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 대기 자금이 지금 급증해서 아웃승이죠. 자, 특히나 이제 그 연습을 시켰다는데요. 공매도가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공매도를 개인이 공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4,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공매도가, 그 다음에 개인 공매도에 지금 가능한 사람이 2만 명이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5월 3일부터는 조금 공매도가 이루어지면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지금 이제 그죠? 염두에 두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럼 배터리를 왜 저렇게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가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시장이 전고점 돌파를 나가죠. 미국 시장이 지금 2017년에 10억 달러, 작년에 2020년도에 13억 9천만 달러,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요 19억 9천만 달러, 2025년에 28억 달러로다가 늘어난다. 뭐가요? 미국의 배터리 시장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합의를 해서 나간 것이 SK이노베이션하고 그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공장을 자꾸 증축하고, 이건 두 번째 공장을 짓고 있고 여도 증축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 SDI까지 아마 갈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만큼 시장이, 미국의 배터리 시장 규모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얼마나 들고 갈 것이냐, 얼마나 들고 갈 것이냐, 이것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보고 자꾸만 가격으로만 보고 올라가는 거 재잘라버리고, 오늘 조선주도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못 이기는 게 뭐냐. 그걸 자르지 않고 들고 가야 커지는데, 기관 외국인은 막 돈 그냥 싸들머지고 돌아오는데 여러분은 팔고 있다면 이게 돈이 커질까요? 커질까요? 자,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시죠. 자, 외국인 기관, 투신, 은행, 연기금까지 다 사고 있는데 개미는 도망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 그럼 얘들,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가고 있는 종목을 자꾸 잘라요. 그리고 자꾸만 바닥에서 산대. 가는 종목을 잘라서 어떻게 수익을 내요? 많은 전문가들한테 교육받은 게 이경남은 잘라야 되는데 조정 들어오니까. 조정 보고 또 나가는데요. 조정 들어오고 또 나가는데 또 신고가 직전이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는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놈은 빨리 자르고 안 가는 놈은 죽어라 본전 찾으고 들고 가니까 어디 가서 다 물려 있어요. 오로지 돈 갖다가 삼성전자에다가 잔뜩 물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있는 대로 가서 삽니다. 그죠? 10만 전자 간다. 이게 있는 대로 가서 사고, 그 다음에 또 뭘 사요? 한국전력을 삽니다. 한국전력 죽어라 삽니다. 투자자들이. 돈이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지요. 자,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솔브레인을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신고가를 또 나갔죠. 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유진테크를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수익이 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수백 프로가 나갔는데 삼성전자에 올인하고 앉아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갑니까? 미쳐서 갑니까? 그럼 개미들 한번 보자고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개미들 또 팔았죠. 자, 월덱스도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 두어서 며칠째 삽니까? 예, 6일째 사고 있는데 개미들은 거꾸로 6일째 팔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돈이 됩니까? 이걸
이거 한 번만 봐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는데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껏이요. 팔아놓고 돈 안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해주면 기껏 비난의 화살만 날라오죠. 그죠? 그러니 유료원에, 유료방송에 들어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 종목을 왜 이렇게 멀리 갖고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익이 안 커지는 거예요. 전부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경나서 잘라야 되고 뭐 쟤 잘라버리고 그죠. 뭐 20일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때. 아니 20일 기법으로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들고 갑니까? 말이 됩니까? 20일 기법으로 이걸 가면 말이 됩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미 약속했으니까 금요일 20일 기법으로 이걸 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왜 템플턴이 저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돈 커지지 않는다. 아니 지금 연기금도 여기서 이 비싼 금액으로다가 지금부터 5일 일주일 연속으로 그냥 사고 있는데 개미들은 다 도망가요. 돈이 됩니까? 연기금은 이렇게 사고 있는데 왜 연기금은 이렇게 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도망가냐는 거 개인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조선주 늦었나요? 철 늦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은 온통 철강주가 난리 났었죠. 맞아요? 동국제강. 아유 뭐 무섭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렇죠. 쳐다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예. 얼마 났다고요? 벌써 150, 170몇 프로가 났습니다. 이거 추천해서 지금까지 벌써 170%가 넘게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100% 났다 그러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자료가 또 나갈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오늘도 어떻게 사갖고 가야 되는지, 왜 배를 사갖고 언제까지, 내년까지 들고 가라 했더니 다 팔아버렸습니다. 멀리 보라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또, 내일 또 다시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이 왜 멀리 갖고 와야 되는지를 또 한번 증명이 됐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방송을 듣고 공부를 해서 그죠 급등 나간다고 그런 거 쫓아댄 거 부실 종목 추천하는 전문가 방에 가지 말고요. 제대로 된 종목을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방에 가서 공부하세요. 뭐 제 방에 꼭 오시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제대로 좀 그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가시라는 걸 신신당부하면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그죠 투자의 행운이 깃들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갑니다.